아, 이런. 오! 네. 오, 이렇게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변두리콕입니다.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원탁 코치, 정민 코치님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자바 코치의 비주얼. 비주얼이요? 네. 후회하신 것 같아요, 이제. 네, 네 뭐 없는 것 같아요. 네, 자, 오늘 제가 궁금한 내용은, 이 서브를 넣고, 서브가 코스가 많잖아요. 맞아요. 네, 서브를 넣고 어디에 넣으면은 내가 다음 동작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, 네, 서브별, 코스별 다음 동작에 대해서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항상 서비스를 넣을 때 네. 상대방이 어느 그립을 잡고 있는지 보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서비스 넣을 때 항상 여기 T자 있죠? T자요? 여기 네. 여기 T 네, 앞에 T자. 네. 서비스 라인을 보고 항상 넣은다. 만약에 여기 가운데 쪽으로 넣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백을 잡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요쪽 백쪽을 노릴 경우가 많아요. 만약에 제각으로 쳤는데 포핸드잖아요. 포핸드인데 뜨면은 바로 공격이 당하니까 아마 거의 70%는 이 자세에서 중간으로 노리는 게 제일 많아요.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백쪽으로 넣고 준비해서 원점프 있죠. 아, 백을 약간 잡아서 끝내는 거. 넣고 네. 70%를 이쪽. 아, 근데 다가버리면 안 돼요. 네. 백쪽으로. 네. 일단 황금 비율이죠. 네. 네. 7대 3 비율. 7대 3. 아, 역시. 네. 네. 그래서 넣고 항상 잡아야 돼. 넣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. 서비스 넣고 잡아놓고 왼발 점프. 아, 그리고 서 있으면 안 돼. 치고 나서 서 있지 말고 항상 한 발 들어오. 그래서 반대 가고 또 반대 갈 수 있게. 아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비스를 중간에 넣거나 대각으로 넣으면은 이 사람이 포핸드에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. 아니 헤어핀 하거나 항상 근데 어디를 넣든 막 움직이면 안 돼. 항상 서비스 넣고 멈춰서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댄 다음에 이 상대방이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돼. 서비스 넣고 그 다음 공을 무리하게 밀려있는 거를 잡게 되면은 공이 뜨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항상 모든 서비스는 넣고 앞에서 가볍게 그리고 뒷사람이 스매싱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면 또 그 다음 롱 서브 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? 롱 서비스 넣으면 롱 서비스는 이제 잡고 있을 때 여기서 치는 거랑 네. 반대 네. 왼쪽으로 왔을 때 밀려서 치는 공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. 네. 그래서 항상 가운데 허리가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. 중간 가운데 라인 보고. 네. 중앙 가운데 아니 근데 만약에 왼쪽에서 넣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포핸드로 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넣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네? 허리가 꺾여서 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 돼. 왼손잡이면은.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. 이쪽 일로 아, 이렇게 백쪽으로. 나갈 수 있도록 아~ 오른손잡이는 네. 이쪽으로 주, 오른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. 왼쪽으로 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밀릴 아~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. 롱 서비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롱 서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네. 이게 롱 서비스가 네. 이제 가끔 가다가 선수분들이 분들이시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공격성으로 넣을 때가 있어요. 일부러 빠르게 낮게 넣어서 상대방이 밀리면 끝내려고.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롱 서비스를 넣었으면 분명히 떠요. 그러면 빨리 수비 자세로 가야 돼요. 아. 근데 공이 만약에 짧잖아요. 네. 롱 서비스 넣을 때. 그러면 바로 당해. 아. 나가다가 맞아요. 아. 그래서 만약에 롱 서비스 넣는데 짧다 치면 빨리 멈춰서 그 멈춰야 돼. 상대방 치기 전에 빨리 멈춰서 수비해야 되는데 롱 서비스가 짧은데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네. 앞에 드롭을 못 받아요. 아... 항상 모든 공, 리시브나 서비스나 모든 올리는 공은 짧다 싶으면 빨리 한 발 멈춰서 커트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짧은데도 계속 뒤로 가면 안 돼요. 아... 상대방 치기 전엔 항상 멈췄다가 아... 쳐요. 아...
하나, 둘. 아, 그런 식으로. 자, 서비스 넣고 백 쪽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넣고 빨리 팔 먼저 한 발로 가야 돼. 이때 한 발로. 왼발, 오른발 하게 되면 왼발이 너무 많이 나오면 오른팔 나갈 동작이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서비스 넣고 빨리 멈춰서 오른발로만 나가서 빨리 언더 아니면 누르기 아니면 헤어핀도 괜찮아요.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? 네. 네. 아, 그 이런 좀, 식으로. 네. 왜냐면 근데 서비스 넣고 동호인분들은 리시브가 엄청 많거든요. 서비스 잘 넣고도 공 오면 또 올려요. 그러면 또 수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서비스 잘 넣었으면은 공격을 유지하려면은 빠른 언더 아니면 커트 아니면 중간 보고 가볍게 눌러야 돼요. 푸싱 무리하게 때리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일단 가볍게 눌러주면은 두 번째 공 오는 걸 끝내도 되고 아니면은 스매싱, 뒷사람이 스매싱 때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. 중간 보고 상대방이 훅 들어오면은 앞에다 맞춰주지 말고 중간 보고 스윙 크지 않게 가볍게 또 같이 가운데로 그렇죠. 툭툭 세게 안 되고 라켓 툭. 세게 잡으면 안 돼. 그냥 힘 풀고 손목 힘으로 오! 네. 오 이렇게 그렇죠. 나 멈추고 한 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좀 뜬 거는 깊숙이 강하게... 간 거 빼고는 다 한 네. 발로 가야 스윙도 한발로. 짧아지고 빨리 타임 한 타임 빠르게 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안 가네요. 딱 한 발로만 딱 가네요. 그렇죠. 네. 이게... 길어서 그런 거 길어서 다리가? 아니요. 그런 거 아니고? 그냥 잡아서 중심이 잡아서. 가면서 중심도 같이 가면 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서브를 잘 넣고 싶은 분 혹은 서브를 넣고 게임을 좀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분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앞 전위에서는 무조건 스윙이 크면 안 돼요. 무조건. 그래서 서비스도 넣고 나서 두 번째 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공격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비로 갈지 정해지는 거여서 네.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댄 다음에 두 번째 공을 세게 때릴 생각을 하시면은 왜냐면 잘 안 풀릴 때 초구에서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실수가 많이 나니까 잘 안 될 때는 항상 가볍게 대고 공격으로만 처음에 가지고 가시면은 아마 쉽게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그만.